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69분 실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은 뿐이고, 매스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다와 할다를 구분하고, 주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썼죠 FMC 결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동기월 했구요. 어, 인상 가능성에 대한 건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결국엔 뭐를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 네, 동결했다는 얘기는 네, 어, 그거는 시장의 붕괴입니다.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그다음에 인상을 하면 인상도 할수 없고, 네. 그래서 인상 없다의 방점에서 다운을 조금 눈금만큼 올르고요.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혼자서 마감했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골로 갈수 있다. 네.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왜? 연준이 잡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진전이 부족하다. 뭐, 별 이상한 얘기 다 했는데. 그 다음에 AI형 전력. 전력. 그래서 구리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금리 인상 가능성 많지 않다. 스타이그 플레이션 우려왜 나온지도 모르겠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요거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 금리 인상 가능성 났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시장은 영악하게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지수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술적 네, 분석에 싸웁니다. 누가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잘 보시고, 잘 막,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시작했구요. 예. 대상과 관계없이 금리 결정을 한다. 예. 스그플레이션 우려 없다. 예. 이런 생 양아치 같은 구라뻥을 믿는 사람은 뭐 각자 알아서 하겠죠. 예. 자.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슬슬 예. 파월의 말을 안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1% 물가, 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3 5의요 물가. 네. 뭔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진짜 아주 웃기는 아저씨예요 세계 경제 대통령 맞아요. 예. 나머지 사항들은 쭉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구라뽕이 심한지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표인 버피 지수 180.7이죠. 네. 그래서, 3년치를 보시면요. 고점, 저점, 되돌림, 하락. 하고 있죠.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187에서 180까지 내려왔고요. 이건 종가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고점 대비 반만큼 가는 이런 대풍계가 기다리고 있고,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다. 네. 증시입니다. 증시. 네, 그래서, 5월달. 170대 진입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170대나 160대 후반, 네, 그다음에 6월달, 160대, 150대 가는지 여부 상당한 거죠. 180에서 160이나 150 간다는 얘기는 많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왜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도 공포 구간이 있죠. 자, 주식 시장 아직도 껄떡대죠. 중립이고요. 주가 강세, 대형주가 이제 무너지고 있고, 주가 폭,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거래량.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극도의 두려움으로 지금 자, 자리 잡고 있고, 푸컬 옵션, 상승, 조정,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시장 병등성 이건 빅스구요. 도이액선 도 틀리고, 스키워드도 틀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구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자, 코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즈보구요. 그래서 이더림인데, 여기 검은선이, 예, 여기 고점 대비 20%입니다. 그래서 20% 이제 내려오면서, 그래서 20% 밑에 있다 대세 하락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중축소 과정이 있고, 진짜 버블 붕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는 그 전에 붕괴가 됐어요. 80% 대공황급으로. 그 다음에 반등 살짝 나왔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자, 은행주 보시면 KBWB 마찬가지죠. 네. 하락하고 반등주고 못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KRE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락하고 반동주못 가는 상황. 은행 위기 당연히 올것 같고요. 자, NYCB 또3%대 올라왔습니다. 예. 아, 3달러 때.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혼조세. 어떤 거는 막 올라가고, 어떤 거는 막 내려가고. 그래서 은행 어, 위기는 반드시 올것 같다. 잘 판단하시고. 파산 행렬 계속 진행되고 있고, 대형주 완전히 빠그러지고 있는데, 자, 대형주 중에서, 자, 반도체부터 먼저 보시면, 네. 어, 엔비디아, 3%, 4% 가까이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림하고 내려가는, 네.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몇 퍼센트? 14% 빠졌어요. 갭으로 떨어지고. 확실히 대세 하락 맞죠? 반도체, ARM, 마찬가지. 네, 5.8%.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콜컴을 보시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3% 세게 나왔지만, 못 가고 있습니다. 쌍봉 이후로,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실적 이슈는 잠깐 반짝이슈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자, 1 4 5 올랐다는데, 밀렸어요. 캔들을 잠깐 보시면,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네, 가다가 밀렸습니다. 시장은 파월에 말에 환호를 하다가 대형주 가는 듯 하다가 밀렸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는 매도 거래량이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상승보다는, 그 다음에 애플, 네, 내려왔죠. 애플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갭으로 떴죠. 이때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폭락, 폭락.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구걸. 구글. 자, 구걸도 마찬가지. 실적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계속해서 연속 뜨고 지금 못 가는 상황. 엔비디아 다시 한번 보면, 네,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모습. 자, 네, 그 다음에 아마존, 네, 2%지만 밀렸죠. 예. 대량 거래, 대량 거래.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이제는 무너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메타는 무너졌죠. 겹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대형주가 지금 위험 상황이 있는 거고, 앞으로 상황은, 네,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그 다음에 반도체 한번 더, 더 보겠습니다. 자, AMD죠. AMD, 에, 거의 9% 넘게, 에, 10% 가까이 폭락. 예, 거래량 터지면서 무시무시한, 그 다음에, 네, 브로드컴, 네, 대량 거래에 의해서 4%. 자, 인텔, 뭐할 말이 없네요. 그냥 폭락을 했습니다. 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 반등. 요게 이제 삼성전자랑 상당히 같은, 에, 메모리 반도체기 이 때문에 상당히 같이 움직여요. 삼성도 오늘 이럴 가능성이 높고, 오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안 좋죠? 네. 그 다음에 마블 자 폭락 3% 지금 다 안좋아요 반도체가 예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고점이기 때문에 예 지금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빠지고 있고 아, lrcx 자 고점이후 3월 8일이죠 여기가 고점이후로 폭락 오늘도 3% KLAC 마찬가지 3% 넘게 빠지는 지금 반도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하락은 뭐로 이제 시작이 되냐? 반도체.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뭐, 경기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보니까 경기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통보다. 그래서, 어, 이 엔비디아를 어, 세력들이 이제 이용해서 반도체에서 올렸고요. 하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마지막 파이널 파동 예, 하락파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끝에 네,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 넘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예, 760달러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830달러인데 예, 조만간 도달할 걸로 보이고 있고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예,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그래서 지금 코인 주식 망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아, 못 올라가죠.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지금 코어인, 주식, 부동산까지 다 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봉을 보실까요? 내려, 밀렸죠. 예, 파월은 이제는 끝났다. 예, 파월의 이김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시장에서 연준을 이제 신, 신뢰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죠? 폭락밖에 없습니다. 다. 자, 그 다음에, 어, 회사체죠.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선너달 후가 진짜 걱정이 돼요. 여기 쌍봉 형태에서 좀 보시면, 여기 쌍봉이죠. 여기 쌍봉 이후에 서프라임 이대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그거 생길 것 같아요. 조만간. 네. 그게 몇, 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뭐, 몇달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조심하세요. 채권 학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쪽에 네, 밀렸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하이힐드는요. 어,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원달러 원 환율 1,382원.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특히 우리나라 환율. 달러 인덱스 널뛰게 하고 있네요. 자, 올랐다 내렸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 잘 보시고요. 자, 유로.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조심해야 되고 금값 오르고 있죠. 네, 2328. 그래서 2300 정도를 지지하는 걸로 봐서는 세력들이 더 이상 팔 마음이 없어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자산으로서 모든 네, 위험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금은 그래서 대공황 대비 안전 자산 그래서 실물 금을 소량씩 모으고 이렇게 조정을 줄때 한번 모는 종이 금은 연습이 필요하다 잘 판단하시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7달러 27달러 지지 부분 보시고 지금 얘도 지금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앞으로 금과 은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준비 안 하면 낭패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유가는 원유 재고 때문에 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 조정을 주고 있는데 세게 조정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잘 보시고 자, 국채 10년물 4.6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박스권 어 4월 중순부터 박스권이에요. 네, 이거 돌파하면 클납니다잘 보시고요. 3개월물 정책금리, 자, 2년물, 네, 살짝 내려왔고, 5년물 마찬가지, 10년물 다시, 네. 그래서 국채 발행 계획이 세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의되면 이따 저녁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년물, 네, 살짝, 30년물 살짝. 그래서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 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요보다 그래서 그렇게 잘 판단하시고요. 자, 금리차, 네, 이제, 언젠가는 되는데, 이 역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파국은 계속 지금 네, 폭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폭탄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0년과 5년은 이제 급등 구간이 나올 거예요. 요거. 요거 걸리면 이제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아직은 급등은 안 하고 있죠. 10년, 2년 마찬가지. 특히, 자, 10년과 3개월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다 골로 간다. 지금 상황은 1970년대. 아까 우리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택어 아니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네. 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구라빵을 치는지, 우리도 아는데, 평범한, 예? 네?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평범한 저 같은 인간도 아는데 파월 아저씨 너무 뻥크가 심해 하일드 잘 보시고요. 자 중요한 지표인데 ndq spx. 자 이때 2000년대는 상승 하락 반등 폭락이었는데 지금은 쌍봉이에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1929년 상과 73년 2000년 일본 버블 현재 버블의 붕괴 신호입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네. 계속해서 사람들은, 아, 롱이다. 샀어요, 샀어요. 얘도 쌍봉이죠. 네. 자, RUT 1% 넘게 내려왔죠. 네, 이거 남아, 나 이거 남은 거야.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내려와요. 6개월 만에 얼마가 떨어지냐면 거의 4 50% 떨어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대처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2000년대하고도 틀려갖고, 이 스마트폰하고 이 기기들이 발달돼 있어 그뭐 태블릿이니 뭐 발달 광속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거 광속으로. 조심하세요. 네.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IPO 보실래요? 유동성 확대. 정확하죠? 이 시장이 유동성에 대한 흐름이 아주 정확합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일부 유동성 확대 요때 재무부에서 관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37달러인데 25달러 가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예. 유동성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옐런이 꼼수를 핀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옐망과 우리 그할망구가 예. 그 다음에, DR, 호튼. 자, 어때요? 예, 빠지고 있습니다. 주택버블. 그래서, 버블 시작.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코인, 주식, 자, 대형주 빠지고 있고요. 자, 부동산 망하고 있고요. 채권도 지금 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버블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 처해 있다. 그러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할게 없어요. 이거, 이 규모가 얼마나 큰데 여기다 가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까? 자, 러셀리천이죠 네, 밀렸죠. 가다가 네, 정확합니다. 고점, 저점, 되돌림 38%, 정확한 거예요. 이거를 넘는 흐름이 생기려면 엄마 무시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매도예요. 오늘 러셀리천 꼬리 예, 달린 거 보이시죠? 매도입니다. 매도. 음, 시장이 취약하다. 파월 아저씨 얘기를 안 믿는다. 자, v x n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자, 그 빅스는 예, 그냥 꼴떡대기만 했고, v x 스 네, 올랐다 내렸다 정신 없고요. 스퀘어가 또 폭락했어요. 4% 넘게, 4.27%.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저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앞으로 두달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을 잠깐 좀 볼까요? 예, 여기 에, 2021년 6월달 본격적인 하락은 8월 그때부터 이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갖고 여기 네. 요거, 내려오는 상황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폭락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QQQ. 자, 나스닥인데 하락이 나왔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여기다 화살표까지 했느냐. 이 때부터 엄청난 거래량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질문. 여러분, 확실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매도가 많습니까? 매수, 매, 매수가 많습니까? 이게 매수가 많다고 하는 그덜 떨어진 인간들은, 예, 이거 매수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거고, 이게 정확하게 내 눈깔로 보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파란 게 많죠. 무슨 얘기예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고점에서. 이게 역사적 고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비를 해야죠.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게 뭔데, 하락할 때? 이렇게 팔면서 내려가는 게 무서워요. 오, 진짜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20%가 얼마냐? 360달러입니다. 예, QQQ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자,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철저하게 대비하자. 그러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예, 채널에서, 채널에서 올라와서, 채널 상단에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중심선 부딪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럼 여기 이제 붕괴시키겠죠? 채널, 15,600.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어디냐? 13,200입니다. 예. 13,200. 그래서 일단, 채널 여기 하단까지, 14,200까지는 반드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작년 7월달과 10월달 상황이냐?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냐? 그건 모르죠. 예.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나리오를 말씀을 좀 드리면, 나스닥 같고, 자, 요런 흐름으로 내려온다. 내려왔다가, 예, 열망구가 돈을 풀고,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네, 대선을 전후해서 폭락을 하는, 이게 뭐죠? 헤드, 앤드, 숄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걸리면 다 골로 가는 거다. 이거. 예, 요 파동. 그래서 지금은, 예, 어, 시장으로 단기 채권,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채권에 공급이 안 되니까 유동성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죽였다가 대선 전에 3분기, 그래서 뭐 7, 8, 9월이나 8, 9, 10월에 공급을 하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네, 무시무시한 네,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SI를 잘 보시면 RSI가 53이죠. 근데 만약에 어, 세력들은...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그러면 이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예. 그러면 그냥 쭉 내려오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든지 폭락에 대한 시나리오 특히 마이너스 20%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가, 가지시길 바라고 어,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주도한다 그랬죠? 예, 대량 거래 터졌죠? 잘 보이시나요? 예, 3% 넘게 내려왔습니다. 자, 3월 8일 고점, 하락, 반등, 폭락이 시작됐다. 그러면 본격적인 폭락을 우리는 대비하면서 봐야 된다. 뭐, 쇼쟁이들이 망한다? 꿈 깨세요. 롱쟁이들, 네, 우리 댕댕이들 잘 보시고요. 자, 보시면 고점, 슈팅스타, 베리시,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상황. 진짜, 진짜 조심하는. 그래서, 무슨 상황? 예, 고점 대비 반이냐? 아니면, 다한 버블급으로 진행이 되느냐? 저는 다한 버블급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1000포인트 이하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버블이니까. 그래서, S&P 500, 얘도 내려가고 있죠? 정확합니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진짜 안 좋은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 마찬가지, 예. 윗꼬리 달면서 어, 엄청난 매너 물량이 나왔다. 예, 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이제 시작됐습니다 파동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믿고 대비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예, 실물 금융과그 다음에 현금 숏 특히 국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만큼 고금리 시대가 되면 저금 저금리에서 고금리, 고금리에서 저금리,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는 이 여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대비하셔야 되는. 네. 파월 의장은 얼마 안 남았죠? 예. 예. 올해 트럼프 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파월 의장은 바로 잘립니다. 예. 그러면 더센 놈이 나오겠죠. 예.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 시장 파괴적인 놈이 나와서 뭐라 뭐라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잘 보시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다. 그래서 대비는 은과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도 다시 오르잖아요. 지표를 보시라고. 금이 왜 오를까? 뭐, 달러가 내려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엄마무시한 대비 차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환율 상황들 잘 체크하셔요. 특히 우리나라 환율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1,400 뚫으면요. 그냥 투더문 하는 거예요. 투더문 하면 어떻게 되죠? 박살납니다. 진짜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추세론자 고요 철저하게 예, 분석만 합니다 분석만 그래서 특히 채권 무식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진짜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대세 하락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 특히 엔비디아 잘 보시기 바라겠구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진짜 암울하다 그래서 아 요거 안보여 드렸네 네자 탐욕, 공포, 탐욕 무지하게 길어요. 이번에 공포 깁니다. 몇달갈수 있어요. 네,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고점 대비 반인 이 어마무시한 지표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제 영상은 취향구마,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요즘 열렬한 커피 응원, 후원 많이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한 시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